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빼고 다 달린다. 세계 14개 증시 사상 최고치.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4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확인된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섭니다. 금과 구리 등 원자재 값도 수요 증가에 힘입어 거침없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등 국내 증시를 제외한 모든 투자 자산이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에 국내 투자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점 전산화 구축 따져 6월 결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산화 시스템의 구축 상황 등을 따져 오는 6월 말 이전에 공매도 거래 재개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에서 진행된 해외 투자자와의 대화 코너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 허용 대상 범위에 대한 계획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가격 발견 기능이나 전체 시장의 거래량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강하게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 대상자 2020년엔 수천 명이라 봤는데 지금은 수십만 명일 수도.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우려하는 배경은 작년에만 37조 원이 넘는 개인 매수세가 몰린 채권시장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결정한 문재인 정권 시절만 해도 납부 대상자가 소수였으나 이후 금리가 치솟고 채권 가격이 추락하자 채권 매입에 나선 개인이 급증했습니다. 자연스레 금투세 대상자도 훨씬 많아진 만큼 제도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상상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실질금리 1% 넘으면 한은금리 인하 4분기 예상. 신한투자증권은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가 1%를 상회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면서 올해 4분기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19일 안재균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2년 10월부터 약 20개월 동안 중립금리 추정치를 넘는 기준금리 레벨을 이어가고 있지만 운이 좋게도 급격한 성장 위축세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더 이상 중립금리를 기준으로 통화 긴축 강도를 판단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구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예상 체결됐습니다. 전 거래일 정말 이제 우리 증시 연이틀 오르고 있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이 한 주간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 시각 예상 체결됐을 그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다른 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2733선 가리키면서 0.32%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9% 하락한 849선 예상 출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출발 지수였습니다. 네, 개장 전에는 과연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과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종목과 또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이제 HLB라는 종목이 또 이제 임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악재가 나와주면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HLB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가격까지는 빠지겠지만
최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빠르게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악재가 되고 있는 게 HAB라는 종목이 사실상에 지난 금요일에 하한가를 가졌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FDA 승인 불발의 하한가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도 뭐한다 동시효과가 하한가를 또다시 2연속 하한가를 가려고 지금 또 어느 정도 흐름을 잡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HAB를 보유하셨던 분들, HA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정말 엄청난 악재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 HAB라는 FDA 승인 불발 자체가 뭐가 될 수도 있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무엇 때문이냐. 자, 과거에도 보면은 제가 이게 메지온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메지온. 자, 메지온이라는 종목이 있고, 이 당시에도 긴급 점검 이 가격 오면은 풀매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메지온의 이 세 가지, 이 당시에 메지온 같은 경우도 인상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보면 주가 이 당시에 급락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에도 하한가를 가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간대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하고 나서 메지온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메지온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대 오고 상승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HAB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우리가 이런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이런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HAB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아는 게 FDA에서 간암 신약 보완 요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승인 불발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보완해라. 보완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만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FDA에 있어가지고 승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하락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는 거고,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면 또 뭐한다. 이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이 보완 요구 서한 자체도 지금 뭐다? 보완 요구 서한 자체도 HAB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HAB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항서 제약의 자체적인 문제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게, 저는 이게 진짜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HAB 문제가 아니라 항서 제약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HAB가 하한가가 이유는 보면은 항서 제약은 어떻습니까? 항서 제약은 차트가 오히려 빠지지 않아요. 플러스 마감이에요. 그럼 왜 HAB가 이렇게 하한가 갈 수밖에 없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차트에서 알 수 있죠. 뭐 때문입니까? 자, 항소제약은 지금, 항소제약은 오른 게 없어요. FDA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오른 게 없고, HAB는 FDA라는 기대감으로서 오른 게 있으니까, 이 당시에 기대감으로 올라탔던 사람들이 팔아 제낀 거겠죠. 그럼 이 팔아 제끼는 물량이 뭐한다? 나올 때까지 증시가 아니죠. HAB가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HAB가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다? 자, 보다시피 여기서 HAB가, FDA가 지적한 게 딱 두 가지예요. 지금 이제, 아까 있다시피 면역 관문 억제제 캄레리 주말 생산 공정 이슈와, 그 다음에 임상기관 일부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HAB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항서 제약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완을 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보완에 대한 문제, 얼마나 이 보완해서 수정해서 했는지는 여기서 밝혀야 되는 거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뭐한다? 임상기관 실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다시피 임상기관 실사 여행 제한으로 진행되는 못한 부분이다. 이게 보면은 임상에서 백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데 전쟁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지금 보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HAB가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보완돼야 된다고 하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실사를 봐야 돼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종전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거는 아마 FDA 신약 승인 기대감은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동안에,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본다라고 하면은, 어찌됐든지 이런 본심사 순환에 따른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 기대하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공간을 메꿔야겠죠. 저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HAB라는 종목은 해당 2구가 한 4만에서 5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0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에 우리 증시는 뭐 그동안에 오르고 있던 이 상승분을 반납한 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전 거래일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이 4만 선에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측가에서는 양시장 다른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혼조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여질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먼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예측과 다르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61%, 코스닥 0.14% 출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 수급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바로 확인해보자면 그동안 코스피에서는 일단 개인이 계속해서 일단 매도를 보여주면서 전거래일에서는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월 달에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쭉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세를 꾸준히 보여주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매도를 딱 자거래일만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오늘장에는 어떻게 수급자가 될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종목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I로 검색하는 이 인기 종목 10개 HLB부터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HLB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에 HLB의 이 개발 중인 이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의 이 간암 대상 1차 치료제가 이 미국의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으면서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약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어서 알테오젠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MSCI 한국 지수에 새롭게 포함이 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는 1분기 매출액이 466억 원, 영업이익이 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587.5%, 173.8% 늘어난 수치라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종목 10개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세한 개장 분위기 이간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개장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네. 다행인 건 포스닥은 바로 더 하락 전환을 했네요. 엇갈린 흐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이제 바이오... 이제 HLB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오늘도 뭐 어쨌든 하한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하한까지 일단 풀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HLB가 어쨌든 하한가 출발 좀 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 부분 영향을 좀 받게 됐고 상승 출발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0.5%까지 현재 하락 흐름을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 좀 아쉽네요. HLB가 다시 한번 또 하한가에 진입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오늘 이제 신용으로 들어갔던 반대 매매가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도 하한가가 풀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HLB 어떤 추가락이 좀 제한이 되게 된다면은 이 코스닥이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인 점은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 같은 경우 1.7% 하락을 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낙폭을 좀 축소를 시켰 라는 것이 좀 다행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통 신경은 이 HLB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HLB라는 종목이 뭐 한 단계 내려오긴 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게 시총 상위 종목, 시총 3위 종목이었고요. 오늘 같은 4위 종목인데 시총 4위 종목이 어쨌든 하한가에 진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HLB를 해가지고 지수 왜곡이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일단 이 HLB가 안정을 좀 찾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HLB의 어떤 영향에서 얼마만큼 빨리 이 코스닥이 좀 해소가 되냐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HLB가 만약에 없었다라면은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도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의 어떤 종목 순환매 상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이 하락만 좀 멈춰주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데 어쨌든 HLB가 좀 빨리 안정을 좀 찾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지금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좀 받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재 1.2% 그 하이닉스가 1.7% 가량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 0.7% 가량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종목별 등락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HTS 하단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11월 달 이후에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게 되면서 종목이 상승할 당시 어떤 제어할 만한 장치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 대형주보다는 이 이슈 그리고 테마 중심의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지표가 종목별 등락 현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상승 종목수가 686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742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수가 501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297 종목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현재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더 좋은 현재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좀 버텨주게 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2740포인트인데 추가 상승 흐름을 현재 만들어 가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코스닥도 안정을 찾고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는 전체 이렇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전선주라든지 그 수산주 같은 종목들이 그리고 특히나 음식 업종이 지난주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상승 테마, 주도 테마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LB 아마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개장 직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FDA 승인 불발 소식이 전해졌고요. 유튜브 영상을 좀 보면 리보세란 입은 문제가 없고 캄렐리주마, 그러니까 중국 항서제약에서 만들어냈던 이 병용요법에 있어서 캄렐리주마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좀 떠넘기는 듯한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안 요구 서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 5,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HLB 일단은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다 파란불 켜고 있고 그룹주 중에서 HLB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한 모습입니다. 이사님과 함께 HLB도 짚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서 12월부터 이만큼 올라왔던 이 상승분이 금요일장 하루 만에 거의 반 정도가 되돌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신용 반대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내내 좀 짧게 봤을 때 이번 주 내내 좀 조정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까요? HLB를 얘기하게 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 중에도 잠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HLB를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제가 이런 말씀 좀 서운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5개월 뒤, 6개월 뒤에 품목화가 난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코오롱 티슈냐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2017년도 신라젠이라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임상 이슈를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켰고 그러니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요. 분명히 이 종목을 올린 누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 종목을 올린 그 누군가는 통과가 되고 안 되고 그건 관심 없어요. 그 이슈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나올 건가 거기 관심이 있지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게 만약에 5개월 뒤, 6개월 뒤 품목화가 된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12만 원에 다시 돌아갈까요? 저는 경험상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특히나 임상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 진양곤 회장한테도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항서제약의 어떤 캠벨 제품과 이제 병역요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중국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원, 하원, 최근에 생물보안법 다 통과됐잖아요. 이 분위기 보게 되면은 안 좋을 거라는 거 CEO가 예상이 안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조치를 왜 미리 안 했냐 그 얘기인 거죠. 결국 이렇게 보면 주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또 CEO는 뭐 유튜브 나와가지고 우리 잘못 아닙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 그래 말해봐요. 주가가 다시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분위기 다 망쳐놓은 상황이고 오늘도 1%가 이제 또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1% 하락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정물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아무도 책임 사는 없다는 거죠. 결국 주주 투자자만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서두에 뭐 결론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추가락이 제한되는 것 외에는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LB가 좀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게 되면서 이 코스닥의 투자 심리가 어쨌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쪽의 투자 심리가 계속 나빠지게 되면은 또 코스닥의 코스피 어떤 이 발목을 잡는 요인들로 참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HLB 그룹주라는 이런 시장의 상황이 어쨌든 내일 그리고 수요일 주 초에 어쨌든 빨리 마무리가 돼야 시장이 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만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초에 마무리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중간에 미중 갈등 이야기 좀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완 요구 서한을 받았어요. 이게 한 5,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면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좀 길게 봤을 때 올해 안에도 다시 한번 돌아오기 좀 힘든 강을 건너왔다고 봐야 될까요? 진짜 죄송한데 HLB 주가 다시 안 돌아옵니다. 다시 안 돌아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 이제 공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AI하고 바이오 쪽에 지금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쪽에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바이오 시밀러 규제를 완화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GDP의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6%다 보니까 의료비 비중이 상당히 과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규제를 완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바이오 시밀러 만약에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누가 수혜를 볼까요? 분명히 그 수혜를 보는 쪽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HLB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을 안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항상 시장은 새로운 수혜주, 새로운 테마에 관심을 갖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게 정말 무서워요. 그게 상대 소외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얘기를 보게 된다면 그 흐름을 셀티온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셀티온 같은 경우에 참고사 말씀드리면 미국의 품목 허가를 7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쪽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 이제 한국명 램시마가 미국의 어떤 품목화가 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셀티온과도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셀티온을 기점으로 셀티온은 샘플이고요. 이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바이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기에 수혜가 되는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는 소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 HLB 주주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서 정확하게 좀 보자고요. 이 HLB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들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 들어가서 여전히 묶여있는 구간이고요. 대한전선은 6.75% 상승하면서 오늘 전선주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양식품이 좀 놀랍네요. 21.39%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금요일장에서 호실적으로 상한가에 묶이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 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 추가적으로 21% 더 상승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4.56% 하락합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1,125억 원에 유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주가가 시간 외에서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장 안에서 14%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16.86% 상승합니다. 구리 관련주로 유명하죠. 일단 원자재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이 2,400달러 선 넘어섰고요. 은도 11년 만에 최고치, 구리값도 만 달러 선 터치하게 되면서 구리 관련주로
관련주들이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16.86%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지금 0.21% 강보합 수준입니다. HLB 그룹주가 지난주 금요일장 전체 하한가로 갔지만 다른 제약바이오주들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0.21%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요. HLB 제약은 27.5%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하한가 직전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 반도체 질문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는 1%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일 장 마감한 후에 나올 거기 때문에 23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장에서 아마 확인이 좀 가능할 텐데 지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이라서 이번 주 안에서 반도체주의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한데 단기적으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확인을 하고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을 보게 되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아쉬운 것들이 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그 분위기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반도체 소부장이 HLB였던 이슈를 덮게 되면서 시장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고 시장 분위기 바꿔줄 것인가 이걸 지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좋게 나올 건데 지금 어찌 보면은 코스닥 주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HLB 같은 게 지나갈 이슈라고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분명히 그 중요한 것은 지금 분위기가 또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옮겨가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돌아오는 걸 확인을 하고 난 그러니까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확인하고 이 코스닥도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코스닥 분위기가 넘어간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HLB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엔비디아 실적 이슈로 해가지고 좋게 나올 거라 보고 분위기가 좋게 반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돌발 변수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금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조금 더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드릴 걸 보고 건너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장 안에서는 삼성전자는 1.16%, SK하이닉스는 1.26%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부분 섹터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올라와 있는 쪽이 음식유업입니다. 3.69% 상승불 켜고 있고요. 운수창고 쪽에서는 현재 HMM이 6.3%, 그리고 펜오션도 1.73% 상승불 켜면서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관련주 잘 간다, 원자재 랠리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철강 금속주도 오늘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알루코 1.5%, 세아 베스트지주도 0.84%, 그리고 제철 관련주들도 좀 잘 가고 있고요. 금융주도 오늘 좀 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움직입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살펴볼게요. 오늘 건설 쪽, 그리고 정보기기 섹터도 잘 가고 있고요. 금융 쪽도 오늘 오랜만에 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음식료 섹터가 그래도 상위 종목단에 현재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님, 오늘 음식료가 굉장히 잘 가면서 테마를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서 이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음식료주가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한 게 또 처음이죠. 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기억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불닭볶음면 포함해서 라면 수출이 2배가량 늘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상한가는 참 놀라운 반응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이었던 시장이 그러니까 이슈에 의한 테마에 의한 종목 장세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좀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은 음식업종이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강세를 보였고 오늘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음식업종이 계속 가나보다 추격뉴스.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갈 거면은 순환매에서 다시 좀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최근에 어쨌든 장세가 가는 섹터, 가는 테마들이 순환매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해보자면은 전략은 이렇게 나옵니다. 상승할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충분히 조정을 기다린 이후에 충분히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타수인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만약 야구를 얘기 드리게 되면은, 1번 타자가 1회 나왔지만, 4회 다시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다시 뭐 빠르면 3회, 뭐 늦어서 4회는 다시 자기 다수인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어떤 장세가 그런 현상이 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료수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챙기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뭐 삼성식품 외에도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상 같은 종목들도 바닥에서 이제 오르고 상황들이기 때문에 음료 쪽 내에서 충분히 어떤 대안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음식료의 그 지속성, 연속성을 또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주셔서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음 차례가 올 때까지 네. 기다리면서 좀 천천히 가야 되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HLB가 다시 한번 또 하한가로 묶이면서 지금 살짝 좀 풀렸네요. 다시 한번 좀 움직이고 있어서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함께 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쪽으로도 수급이 좀 이동하는 네.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흐름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호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내일 아스코 초록 공개되고요. 다음 주에 아스코가 개막을 시작하니까 HLB라는 보기를 제외하고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은 네.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전체 상황에 대해서 뭐 이 개별 종목의 이 악재 영향에 따라서 섹터가 좀 영향을 받은 것 뿐이지 사실 좀 아스코 이 이벤트 단기적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4월 아마케를 현재 그 다음 행사 좀 비교해서 봤을 때는 AACR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 기초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거나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고 여기서 관련된 향후의 전략이라든가 임상에 관련된 일정, 그다음에 어떤 형식의 유형의 어떤 이 타겟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공개를 했다면 금번 아스코의 경우에는 이미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중간 결과값을 공개하거나 임상시험에 관련된 데이터를 또는 유효성과 안전성들을 좀 입증해내는 어떤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관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미국 아마케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유형의 파이프라인이 좀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성과 여부에 따라서 임상 다음 단계 임상시험에 관련된 기대감 내지는 지금 뭐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이 FDA 심판허가를 좀 앞두고 있죠. 여기에 관련된 어떤 승인 이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단서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HLB의 경우에는 지금 FDA의 승인 실패라는 어떤 단기적 악재 처에는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제약 바이오 섹터의 수급들을 좀 봤을 때는 주도주가 좀 쉬어가는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AACR보다 아스코가 조금 더 발전된 버전으로 보면 네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적으로 조금 더 진보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시선도 함께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양식품, LS, 대한전선, 동원, F&B, 농심 있습니다. 전선, 음식료 딱 두 가지 테마네요. 어떤 종목 네. 살펴볼까요? 일단 전 대한전선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7%, 지금 19,020원. 오늘도 사실 52주 신고가를 좀 안착했던 대한전선이 다른 어떤 전력기기 또는 전선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승 탄력도가 다소 좀 떨어진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실시했던 대규모 유상증자에 관련된 이 청약 물량, 이 부분들이 상장되면서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가 어떤 상승,
탄력도에 어떤 제한 효과로 좀 작용을 했는데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치 희석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일정이라는 이 기간 안에서 충분히 좀 소화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분기 호실적 기조 그리고 이 실적 기조가 2분기까지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들이 미국 증시도 유틸리티 섹터가 굉장히 좀 강했다는 측면들 여기서 구리 가격이 현선물 모두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 안에서는 단순하게 구리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2분기에서 3분기에 판가가 올라가고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이 보다 발생되게 된다면 1분기보다 양호한 이익의 확대가 좀 예상될 수 있다는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전선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전선주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대한전선은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비트로테크, 에코앤드림, 코아스템, 캐몬, LS 마린솔루션, AP 시스템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전체적인 종목에서는 오늘 사실 수급이 잘 붙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종목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판단해봤는데 에코앤드림을 좀 보고 있고요. 2.7% 상승한 35,300원. 오늘 시초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소폭 좀 누그러졌지만 에코앤드림의 경우에는 지금 이 전구체 쇼티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한 어떤 우려감들이 호재로 좀 인식됐던 기대감들로 좀 작용을 했지만 1,2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4월 30일에 발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증권신고서가 수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해당되는 물량, 800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설 투자를 하고 나머지 400억 원 빚을 감당해 사용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200억 원 규모가 사실 향후에 증권신고서 수리 이후에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좀 유통이 된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단기적인 또는 중기적 관점에서 주가 가치 희석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 총수가 1,145만 주인데 추가적인 대규모 유상증자 여기에 발행된 신주가 앞으로의 중기적 성장에 관련된 상승 탄력도를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에코앤드림의 경우에는 향후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일정 이후 또는 상장 일 이후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또는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천천히 접근해야겠네요. 신주 상장 이후에 좀 확인하면서 주가의 움직임 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녹십자입니다. 네, HLB가 끝내 미국의 FDA의 허들을 넘지 못하면서 최근에 5년 동안 이 FDA 품목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 중 하나인 이 GC 녹십자의 혈액제제 이 알리글로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점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신호 강도가 65점, 차트도 마찬가지로 65점, 실적 65점, 수급이 70점, 모멘텀이 60점으로 지금 종합 65점,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17% 하락한 118,10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착 종목은 대상입니다. 네, 전 거래일에 삼양식품이 상한가를 가면서 음식료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대상까지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바로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신호강도와 차트 그리고 실적이 65점이고요. 수급 75점, 모멘텀이 70점으로 종합점수 68점,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56%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2,75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포착 종목은 바로 SL입니다. 네, 올해 1분기가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1,3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전년 대비 33.39%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현재 신호 강도가 70점이고요. 실적 70점, 모멘텀과 수급이 75점, 차트가 65점으로 종합 71점, 수익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흐름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55% 하락한 34,95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공략주들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따라가는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봤고요. 우선 단기적인 일정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들은 좀 아니지만 아마 5월 말 안에는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회의인데 사실 이 이슈가 이 정부의 2038년도까지에 대한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 부분에 관련된 기초적인 어떤 안에 관련돼서는 지난 3월에 좀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총선 이전에 좀 발표가 될 것이다. 총선 이후에 발표가 될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좀 늦춰졌는데 금번에는 아마 5월 말 안에는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원전의 개통 설계 부분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좀 기술 수준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7.7%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9.2%가 좀 감소됐지만 작년 1분기 기조 그런데 이제 4분기부터 지난해 하반기 좀 가동을 했던 뭐 신한울 3호기 4호기에 관련된 어떤 원전 재가동 여기 관련된 실적 산입이 1분기에 좀 다소 좀 덜 영향을 좀 끼쳤지만 2분기부터는 이 매출과 이익 부분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수급 기본회의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은 국내 신규 원전 최소 2개에서 많게는 4기까지의 국내 원전을 좀 도입하는 것을 좀 골자로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원전의 어떤 이 설치 지역이라든가 어떤 유형 방식, 뭐 소형 모듈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대형 원전으로 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슈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이 설립 시기라든가 계획안들이 구체화가 된다면 한전 기술의 경우에는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뭐 원전 한 개에 관련된 매출액이 10년간 약 3천억이라고 좀 추산을 봤을 땐 전체 4개의 신규 원전에 관련된 착공 부분에 관련 설계를 좀 맡게 된다면 10년간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어떤 수주가 유입된다는 관점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을 기조로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전 기술의 경우에는 국내 어떤 수주 모멘텀 또는 뭐 우리가 7월 초에 발표가 될 예정인 체코의 어떤 원전 추가적인 어떤 4개의 신규 원전 그래서 국내외 신규 모멘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현재 주가 차트 추이를 좀 보면 보합권에서 살짝 좀 내려와 있는 현재 69,100원에 주가 형성 좀 하고 있지만 저는 현재 구간 한 69,000원 미만은 진입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69,000원 미만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가 75,000원, 손절가는 6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력수급 기본회의가 5월 말에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LB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우선 신규적인 접근 방식에서도 좀 일단 보수적으로 좀 보자라는 관점인데 저는 다만 HLB에 관련된 이 하락 배경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되고 정확하게 이 이유를 좀 알고 우리가 좀 향후에라도 투자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리보세라닙과 이 항소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죠. 캄렘, 리주맘, 이 두 개의 약물을 합쳐서 이걸 병용치료제라고 해서 미국의 FDA, 1차, 간암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중간 세 번에 걸친 중간 리뷰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없었어요. 지적사항도 없었고 여기 관련된 수정 보완서라든가 보완 요구서들이 없었기 때문에 HLB의 경우에는 이 병용요법 치료제가 사실 1차 치료제로서에 대한 시판 허가가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이 판단을 좀 했을 것 같고 이제 과연 이제 여기서 회사 측이 밝힌 수정 보완 요구서의 내용들을 보면 CMC 부분에 관련된 이슈인데 이 CMC가 뭐냐면 공정관리랑 품질관리 부분에서에 대한 로스 이 약물에 대해서 안정성이 좀 더 미흡하다 아니면 이게 약물로서의 어떤 효능이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아니었고 CMC라고 불리는 약을 제조하거나 생산하거나 하는 이 품질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공정에 관련돼서 항소제약 측이 마련한 CMC 기준을 우리는 못 믿겠다 조금 다소 부족하다라고 지금 FDA는 판단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HLB 입장에서는 추후에 항소제약이 관련된 CMC에 관련된 이 지적사항 내지는 수정 보완 요구서들을 다시금 좀 재작성해서 FDA 신청을 좀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최장 검토일부터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들을 좀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사실 리스크한 부분이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안정성이라든가 약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CMC 문제였다면 이 부분은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악재는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241선까지 좀 이탈한 그 흐름 안에서 단기적 낙폭이 좀 크다는 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주가 회복을 단기에 좀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관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항서제약 측이 CMC 기준에 관련된 수정 보완 요구서들이 제출되는 시점에는 여기서부터는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된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지금 추가금 매수보다는 조금 시일을 조금 갖고 사실 뭐 손절할 쪽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약물의 임상을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는 어떤 단서가 단순하게 CMC 문제라는 어떤 전제라면 충분히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증시 789에서 나왔던 종목들 한자리에 모아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7에서 국내 AI 생태계 관련주들 아마 살펴보셨을 텐데요. 네이버가 적자에 허덕이게 되면서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돌파구를 찾았었습니다. 다만 이게 최근 들어서는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 야후에 지분을 매각해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자국 내에서 AI 산업을 좀 힘을 키워보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등판을 하게 됐고 약간 소강 국면을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7월에 지분 매각 협상이 구체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리스크 남아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종목 이수페타시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 보시면 2%대 강세 보이면서 5만 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가온전선도 함께 살펴보시죠.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 강세 보이면서 6만 3,200원 선입니다. 오늘 전선주들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8에서 나왔던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가 선정을 해줬는데요. 원자재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구리값 같은 경우에는 어느덧 벌써 만 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원자재 강세장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 속에서 목표가를 6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성파워텍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력난에 있어서 이른바 이제는 가성비를 따졌을 때 원전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주셨고요. 원전주 중에서도 보성파워텍 강하네요. 7.8% 정도 상승하면서 4,14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목표가로는 4,2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느덧 목표가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증시 9에서 나왔던 종목들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전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자라는 종목에 선정됐었는데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력수급기본회의가 5월 말에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특히 7월 초에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0.73%,
69,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HLB 살펴보겠습니다. 따라가지 말자라는 종목이었고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하한가에 묶였다가 지금은 좀 풀려 있습니다. 27% 정도 하락하면서 48,750원 선이고요.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 그룹주 전반적으로 하한가 묶이게 됐고요. 오늘장 안에서 출발은 하한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길게 보고 함께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들 다시 함께 리뷰해 봤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2,740선 등락 보이고 있습니다. 정선호의 이 종목에서는요, HLB 알아봤고요. 따라가 말어를 통해서 한전기술 HLB 구체적인 전략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